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조식 선생, 한, 선, 생, 인사드립니다. DS 탄석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지금 현재 시간 12월 31일 2024년 마지막입니다. 7시를 지나고 있고, 이제 5시간 정도 밖에 오래가 안 남았네요. 자, 다가오는 24년 미리 인사드릴게요. 다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리고 돈도 수익도 많이 내셨으면 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다 같이 또 오늘도 공부 공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공부할 시간이 그죠 이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는 주가의 움직임 아, 앞으로의 대응책, 이러한 것들을 세울 수가 있다. 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DS 단서, 결국은 다시 상승한다. 아시겠죠? 반등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 나왔고, 신호들이 나왔는데 제가 하나 둘좀 살펴봐 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난 마지막 거래일 28일 날 기분 좋게 양봉으로 상승으로 잘 끝이 났죠. 자 그날의 움직임 정말 정말 대단했다 라는 말씀부터 전해드리고 분봉상 그날의 움직임을 보면은 야, 아침부터 이렇게 순식간에 저점에서 어떻게 됐다.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 저점에서 고점까지 순식간에 강하게 들어올려버렸는데 여기서부터 상승 꾸준하게 순식간에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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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이 나와주면서 아주 아주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때 당시에 이 상승폭을 계산을 해보면 은저점 26만 2천원, 고점 29만 9천원, 이거 13%나 되는 상승입니다. 순식간에 13%를 이렇게 강하게 매수를 해줬다라는 건데 이거 일반 개인 투자자들 아니다라는 거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끌어올린다? 절대 못합니다. 이와 같은 강한 순식간에 매수 바로 세력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주포들이 살아있다. 주포 세력들이 이와 같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저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 줬는데 누가 샀다? 세력 주포가 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아침에 강한 매수세 이후에 주가가 빠지지 않고 세워두다가 마지막에 또 급등을 시도했다라는 거죠. 마지막, 마지막에 또 강하게 이렇게 들어올렸는데, 이 마지막에도 보시면 이 거래량 보세요. 자, 그날의 움직임 보면은 아침 일찍 이와 같이 거래량이 솟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또 거래량이 솟았다. 이거 누가 샀다? 누가? 그렇죠. 마지막에도 역시 세력들, 주포들이 이렇게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마지막에 있었던 거래량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약 7만 주 정도가 거래가 이루어졌고, 7만 주하고 그리고 뭐다 평균 가격은 절반 28만 5천 원. 이거 계산을 하면은 자 어마어마합니다. 얼마? 200억이다. 200억. 200억 규모의 금액이. 마지막에 강하게 들어온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서 200억이지, 아침에는 더큰 금액이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죠? 아침에 500억, 저녁에, 막판에 200억, 이것만 해도 토탈 700억 수준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을 우리는 장중에 포착을 할 수가 있었는데, 결국 이거 누가 샀다라는 결론이다. 결국은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요렇게 좀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 개인 일반적인 개인의 매수세 흐름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개인이 아니면 누구냐고. 그죠? 아시겠죠?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고. 자, 이와 같은 상황이 나와 주면서 그럼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 이러한 수급 상황들도 한번 함께 좀 체크를 해 봐야 되겠죠. 자, 그날의 움직임 보셨다시피, 자, 우리 최근에 신규 상장 직후에 계속해서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가 나왔다.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상승으로 돌려 세운 날에는 외국인도 매수가 없어지고 기관도 매도가 없어지고 결국은 매도 매도가 없어지니까 주가가 상승이 나왔던 거죠. 누가 샀다? 기관. 투신에서도 매수하고 은행 연기금에서도 꾸준히 매수를 해줬고 이 가장 중요한 거 사모펀드다 사모펀드에서 연일 매도가 나왔는데 매도가 멈추고 오히려 매수로 돌아선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모습이죠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도 이렇게 이틀 동안에 매수가 들어와졌는데 자장 마치고 위와 같은 공시가 나왔네요 바로 뭐다 최근 주주 최대 주주 최근 이렇게 주가 상승 하락과 연관돼 주주들의 매수 여부 이와 같은 지분 변동 유무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자 결국은 뭐였다? DS 자산운영 그리고 신한조합에서 지금 현재 상장 직후에 이렇게 있던 물량들이 지금 현재 매도세가 나온 겁니다. DS 자산운영에서 만주 정도 40만 원대 39만 8천 원의 매도가 나왔고.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39만 7천원에 천주 정도, 4만주 정도, 6천주, 10만주 이렇게 30만원 라인에서도 매도가 나오고, 37만원 이렇게 매도가 나왔는데, 이와 같은 매도세의 물량들이 바로 이거다. 사모펀드에서 매도가 나온 흐름, 요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결국 이제는 매도가 안 나온 거는 뭐다? 매수로 돌아선 거는 매도 차익 실현, 그죠?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일부가 나왔다 왜 나왔다 이미 그 전부터 투자를 해서 지금 공모가가 10만원인데 그 가격보다도 또는 그더 싸게도 매수한 물량들 이번에 상승 나왔을 때 40만원 50만원이면은 그저 몇 배다 적어도 기본 5배 정도까지도 나오는 더 싸게 받은 물량이라면 더큰 수익이겠죠 결국은 일부 차익 실현 이렇게 엑시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결국 매도세가 이제는 안 나오면은 결국은 뭐다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죠 상승과 하락이 나오기 마련인데 상승 하려면 누군가는 매수를 해야 상승하는 거고 하락할 때는 누가 매도를 하니까 하락을 하는 건데 최근 매도를 죽였던 매도 압박 누굽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잖아요 외국은 기관의 매도세가 사라지니까 이제는 뭐다 올라간다, 올라가. 매수가 조금만 들어와도 상승하는, 그죠? 이와 같은 상황이죠? 결국은 이렇게 상승 세로 돌아서면서 몇 퍼센트? 2.5%의 소폭이긴 하지만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앞으로의 뭐다? 반등, 상승 나올 수 있는 이와 같은 신호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위와 같은 흐름 속에서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타점이라는 게 있다 타점 주가가 이렇게 순식간에 족족이 나오고 그죠? 이렇게 어느 정도 하락 저점이 잡히는 이런 같은 모습이 나와주면서 이제는 타점을 우리는 노려봐야 되겠죠 이 타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이거 상한가가 나왔을 때.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타점을 잡았었고, 그리고 상한가 이후, 그죠? 그리고 상한가 이후에 조종이 나올 때는 하루 이틀, 삼일 조종이 나오는 이 삼일째 음봉 나오는 구간에 역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타점이 있다라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다 전략을 미리미리 들었던 건데, 자, 지난 영상 잠깐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삼은봉은 기회다.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제공을 해서 제가 3일째 왜 사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 브리핑을 드렸는데, 자, 그날의 영상 잠깐 보도록 할게요. 27일날 이렇게 은봉, 은봉 나왔을 때, 은봉이 두 개일 때, 바로 세 개째 삼은봉이 나오는 날이 타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순간의 영상 잠깐 함께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종목, 왜 3일째가 되는 내일이 또 타점이 될 수가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주식 시장은 우리 3일 약정이다, 보통. 그죠? 이 3일 약정이라서 오늘 매수 매도하면은, 내일 모레, 오늘 매도하면은, 그죠? 내일 모레 돼야 현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신규 상장조들 최근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단기 탄타성 자금들이 또 상당히 많이 꼬이기도 하는데, 자, 단기 탄타성 자금들 레버리지 투자를 또 상당히 많이 합니다.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면은, 신용, 미수 이한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바로 3일째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상환해야 된다. 또 주가가 지금처럼 급락이 나오면 마이너스 10%가 마이너스 20%다. 레버리지 때문에 결국 주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매도는 손절, 손절을 할 수밖에 없고 신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하면은 담보 부족이 발생이 돼서 어떻게 된다. 결국은 반대 매매가 나가는 이와 같은 상황도 초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 이틀, 삼, 일, 삼, 일 눌림이 들어오면은 항상 뭐다? 반등, 반등이 나가는 이와 같은 반등 타점이라는 게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등 타이밍을 이용을 해서 우리 공략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위와 같은 유사한 패턴을 그려준 종목들이 있는데 몇개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자, STX라는 종목,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STX 보세요. 주가... 자, 보셨다시피, 왜 3일째가 타점이 되는지, 그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예까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요거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상당히 급등을 하다가, 여기 바로 3일째 음봉 3일 눌러주고 어떻게 됐다? 그죠? 3일 눌러주고, 반등이 나왔던 순간들, 3은봉, 하루 이틀 3일 누르고, 여기서 양봉, 반등이 나왔던 순간들, 바로 3일째 이렇게 눌림 직후, 반등이 나간 순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큐로셀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다. 신규 성장 이후, 급등 상한가 가다가, 하루 이틀, 3일째 어떻게 됐다? 반등 나왔다. 하루 이틀, 3일째 어떻게 반등이 나왔다. 하루 이틀, 3일. 이때 반등, 그죠? 이와 같이 3일째가 되면 반등이 나오는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소. 자, 보셨다시피 바로 이렇게 살펴봤다. 우리는 3일째가 왜 도대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점이 되는가 이제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러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이렇게 3일째가 되는 순간들 반등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DS 단석 3일째가 되는 날 이렇게 제가 타점이 올 거다라고 미리 미리 항상 전날에 영상을 통해서 다 알려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보셨다시피 품봉상 아침 일찍 이렇게 순간적으로 운봉이 나와주면서 하락세가 나왔던 이 순간이 바로 뭐였다 타점이었다라는 거죠. 이 타점을 제가 정확하게 문자로 다 알려드리고 있고 매수의 전략 매도의 전략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문자로 자, 지난 28일 목요일 날 아침에 순간적으로 내려올 때 9시 2분에 DS 단석 26,000원, 27,000원에 매수 전략을 이렇게 다 드렸고 그리고 뭐다. LS머티리얼즈는 매도다. 그리고 에코프로버티도 매도. 이와 같이 매도, 매도. 이거는 뭐다. 전날에 다 매수를 했던 건데 이따가도 요거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하게 다 전략을 드리는 겁니다. DS 단석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자, 우리 이렇게 아침 일찍 내려왔을 때 2만 6천원, 7천원, 2만 6천, 200원까지 빠졌으니까 2만 6천원, 7천원 라인에 이 순간에 정확하게 저점 라인에 공략이 된 거고 아까 몇 퍼센트 급등이었죠? 순식간에 1 3나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짧은 순간에 5에서 10%의 수익이 나는 이러한 순간들을 노렸다라는 거죠 이런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렸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갑자기 잡았다 아니잖아요 미리 미리 전날에 왜 잡아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이렇게 타점까지도 알려드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에 7491 이쪽으로 연구소라고 보내주시면 세 글자 연구소 아시겠죠 단석 연구 또는 간단하게 연구 단석에 대한 종목에 대한 연구조 또는 연구소라고 보내주시면 이와 같은 타점 함께 정확하게 매수, 매도 이와 같은 타이밍을 문자로 이렇게 다 함께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시겠죠? 자 이렇게 타점을 잡아드렸고 결국은 잘 마감이 됐죠. 이와 같은 타점은 이날뿐만이 아니었고 이날 뭐다 첫날 이후 상한가 갔을 때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도 이날 타점을 또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날의 타점 잡아드렸던 것도 한번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그 이전에 이거 뭐다 우리 상한가까지 급등했기 때문에 상한가 종목을 매매하는 이 상한가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기법부터 설명드리고 이거 타점 잡는 거 어떻게 공략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고 하면은 상한가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상한가라고 합니다 그죠 상한가까지 보내려면 어떻게 저점 저점 만원 저점 만원에서 상한가까지 13,000원까지 급등 나오면은 평균적으로 우리는 보통 11,500원이 평균적인 매수가라고 유출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현실은 뭐다? 이러한 상한가 가격 법션 라인에서 이 가격이 얼마다. 이 가격이 25%에서 약간 30% 정도 되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차익 실런 물량이 나오기도 하고 상한가까지 보내면서 물량을 또 장악하기도 하고 또 매도가 나오기도 하고 결국 상한가 근처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12,500원과 13,000원 정도가 평균적인 매수가다라고 우리는 산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잘 이해가 된다. 그러신 분들 뭐 하셔라? 구독 좋아요 아직도 안 누르셨나요 이제 좀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만 2,500원 만 3,000원에 매수한 물량이 얼마다 100만주 정도를 매수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가 띄워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3만원 또는 5만원 주가를 상승시켜 놓고 어떻게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상한가 종목 상한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 위와 같은 원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장대 양봉이 나오는 종목들 이런 원리로 인해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 이렇게 뭐다 상한가 기법에 대해서 공부 알아봤다. 그러면 이거를 접목을 해 보면은 그저 이날 이렇게 상한가에 매수를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거 팔려면 어떻게? 주가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위와 같은 패턴을 그려줬던 종목이 바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 C사이트다라는 종목이 있었다. 이거 지난 목요일날 목요일 날 상장을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상한가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에 다음 날에 내려왔다. 그리고 이와 같이 급등세가 나왔는데 이거 정말 절묘하게 예를 들 수가 있다라는 거고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날 우리 상한가 그저 이 가격 상한가 라인에 엄청나게 그저 급등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상한가 라인이죠. 그랬던 종목이 다음 날 어떻게 됐다 보세요. 이렇게 상한가에 매수한 것들을 알고 있는데 이 가격보다도 더 싸게 내려왔다 이러한 순간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타점을 잡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순간은 바로 매수 타점이 되고 여기서 공약을 했더니 주가가 얼마나 이렇게 급등했다 우리 27,900원에서 51,500원 80%나 엄청난 상승세가 나온 겁니다 자, 이런 순간 정확하게 제가 다 잡아드렸다라는 거죠. 자, 지난 금요일 날, 보시면은 C사이트 9시 41분이다. 2만 구천원 ,000원, 3만원에 공략 가능 의견을 드렸고, 그 순간 보세요. 얼마까지? 10시 27분에 2만 27 7,900원까지 내려갔으니까, 여기서 드렸다. 더 내려갔다. 더 내려갔어. 그런데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타점. 문자 문자로 다 알려드린다 라는 거예요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들 아시겠죠 상단에 번호 5073-7491 이쪽으로 연구소라고 보내주세요 연구소 아시겠죠 연구소라고 보내주시면 이와 같이 타점 함께 한번 타이밍 타점을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순간 뭐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우리 ds 단서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정말 정말 기가 막히게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됐다 그죠 우리 상한가 간거 알고 있잖아요 상한가 5분 만에 그죠 5분 만에 상한가 간 가격들 35만원에서 40만원 이 순간에 이렇게 급등을 했었다 라는 건데 자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급등을 했던 종목이 어떻게 됐다 다음날에 정확하게 이 가격보다도 더 싸게 내려온 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그렇죠. 여기 보이죠? 이 순간에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잡았더니 어떻게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다라는 것을 한 눈에도 볼수 있다. 이와 같은 전략을 제가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전략을 드렸었는데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2월 26일 날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영상으로 전략 드렸던 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역시 상한가 종목이다 보니까 역시 상승 출발을 했죠. 상승 출발 이후 지금 눌림이 들어와 주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가격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18% 까지도 지금 현재 20% 까지도 내려와 주고 있는 가운데 자 지금 타점입니다. 타점. 지금 현재 마이너스 20% 하한가 간다. 마이너스 30%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하한가 갈 일은 없다. 하한가 가면 더 사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가격 32만원에서 33만원 이 구간 매수 타점을 노려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가격에 공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자, 이따가 설명 드릴게요. 일단 32만원, 33만원.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고, 공략, 공략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주워 담아라, 그냥 주워 담아. 주워 담으면 무조건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자, 보세요. 이와 같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32만 6,500원 왔다 갔다 한다. 32만원에서 33만원. 주워 담아라라고까지도 외쳤다, 외쳤어. 주워 담으라고 무조건 먹을 수 있다. 왜? 상한가 기법 이거 엄청난 기법을 알고 있다 우리. 그래서 이와 같은 전략을 드렸고 목표가까지도 잡아들렸다 뭐라고 목표가 잡아들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40만원이라는 어제의 상한가 가격 40만원이 저항 라인이긴 한데 이미 거기까지만 가도 지금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에서 잡아서 순식간에 10% 20% 이상이다. 그죠? 충분히 지금 현재 아이고 벌써 벌써 마이너스 15%자그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제의 상한가 가격 이 40만 원을 저항으로 보자라고 우리 마이너스 20%에 사서 이까지 오면 20% 이상이다라고 이와 같은 전략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 순간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정확하게 32만 천 원이 최저점이었다. 여기서 공 최저점 그리고 얼마 이 고점 419,500원까지 급등을 했는데 이 순간 정확하게 419,500원까지 제가 계산기를 돌려봤다 얼마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니 26%다 26%, %다. 26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26%의 수익이 나오는 타점을 기가 막히게 아주아주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잡아들였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순간 실시간으로 실시간 전략으로 드렸습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에 7491 이쪽으로 연구소 연구소라고 보내주시고 실시간으로 보내주시면 어떻게 실시간 전략 위와 같이 실시간으로 전략 들을 수 있도록 링크 링크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링크가 스팸으로 인해서 잘못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다른 번호도 함께 이렇게좀 남겨주시면 되고 위와 같은 실시간 전략 5073에 7491 이쪽으로 연구소 연구소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 전략 함께 아시겠죠 실시간 전략 문자로도 문자로도 보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영상 보셨던 그대로 타이밍을 잡아드렸고, 문자로도 보세요. 문자, 이와 같이, 26일날 정확하게 단서, 32만원, 33만원, 이렇게 매수 전략, 그리고 매도 전략, 39만원에서 40만원, 부하의 발동 중이다. 이렇게 챙겨가자라고, 이와 같은 전략을 문자로 다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순간 정확하게, 그죠? 매수의 전략과 매도의 전략, 모두 모두 함께 상단에 있는 번호, 50737491 연구소 연구소 요렇게 세 글자 요렇게 남겨주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은 타점 어제 정확하게 잘 잡아드렸고 그리고 뭐다 오늘 오늘도 아침 일찍 이렇게 3일째 음봉 조정 주는 구간 그저 아침에도 타점을 잘 잡아드렸습니다. 문자 문자로 다 보내드렸고 다시 한번 문자 볼게요. 자, 문자 아침에 이렇게 빠르게 아침 9시 2분에 보내 드렸고 그리고 오늘 다른 종목들 보시면은 우리 l s 머트리얼즈하고 에코프로머티 이거는 뭐다. 오늘 매도 전략이 나갔다. 45,000원에 매도하자라고. 그리고 195,000원 에코프로머티 에 매도하자라고 나갔는데 이거 어제 다 매수 전략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보시다시피 DS단석 이와 같이 뭐다. 원래는 또 팔고 그리고 어제 또 l s 머트리얼즈 에코프로머티를 매수 전략을 어제 드렸던 거다라는 거죠. 어제 매수한 거 오늘 급등 나와서 오늘 이렇게 매도 전략까지 나간 건데 자, 이 종목도 한번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LS머티리얼즈,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이두 종목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인데 자, 보세요. 어제 밑꼬리가 상당히 강하게 달리면서 이렇게 양봉 전환되고 오늘도 양봉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27일 어제 이 종목 아침에 마이너스로 쏟아질 때 전략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시간으로 전략을 드렸던 건데, 영상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12월 27일 어제 영상입니다. 어제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은봉이다, 은봉. 근데 양봉으로 돌려 세웠죠? 이렇게 은봉 나왔을 때 전략을 드렸던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37,000원, 마이너스 12% 오늘도 어제 이어서 음봉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자,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매수 찬스다. 지금 37,000원, 현재가 37,000원, 37,000원, 뭐, 1 0 0 200원, 현재 무조건 저는 공략 가능하다라고 바라봅니다. 자, 자 그저 지금 현재 보셨던 그대로다. 지금 37,000원 정도 뭐라고 무조건 무조건 공략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전략을 드렸던 겁니다 왜 무조건이다 이미 이 종목은 제가 지난 연휴 동안에 계속해서 분석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 이렇게 흘러갈 거다 라는 전략을 드렸고 바로 똑같이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타점을 잡는다 라고 사전에 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 상한가 기법 다시 한번 분봉상 움직임 보면은 지난번 상한가 남았던 이 순간들 요 라인에서 공략 이 라인에서 오면은 공략한다라고 이 구간에서 공략을 해서 엄청난 수익 또다시 이번에 이 구간 내려오면은 타점이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구간에 오자마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어제 이 순간에 공략 의견을 드렸고 37,000원 아까 보셨던 그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문자 이와 같이 정확한 타점 정확하게 그죠. 37,000원, 37,500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가격이다. 그리고 에코 프로 버티도 16만원 라인. 이렇게 두 종목 함께 계속해서 공략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 함께 움직인다. 세력이 같은 놈들이다라는 거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LS 머티리얼즈 이 순간 최저점이었고, 그리고 에코 프로 버티도 어제 이 순간 최저점이었다. 결국 오늘 둘다 이렇게. 다 급등이다, 그죠? 다 급등, 정말 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요, 그죠? 이렇게 LS 머트리얼즈, 에코 머트리얼즈 다 급등, 급등.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기가 막히게 어제 다공략을 하고, 그래서 매도도 함께 이렇게 문자로 다 드렸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레스처럼 확 막판에 들어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뭐다 다음 주도 기대해 를볼 수가 있는 거고 이와 같이 보셨던 제로 다양한 종목들 문자 이렇게 많은 종목들 함께 함께 계속해서 다양하게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종목들 그 동안의 성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지난 11월 달에 이와 같은 종목들 600%가 넘는 상황이 나와줬고 보시다시피 종목 다양하게 CCS STX 에코프로버티 정말 엄청난 많은 전략을 계속해서 드렸던 거고 지금 12월달에도 계속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실시간은 뭐다 실시간으로 아까처럼 실시간 전략 드렸던 종목들이고 이거 여러분들도 가능하다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에 7491 이쪽으로 연구소 연구소 세 글자 남겨주시면 함께 다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함께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우리 ds 단석 막판에 종가 관리 이렇게 잘 되면서 끝이 났듯이 다음 주 긍정적인 모습 다음 주에 급등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